guys! Don't forget to click like, leave comments, and subscribe! 축하합니다! SBS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에러 구독자가 100만 명을 100만 구독자를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와! 네? 에러가 뭐냐고요? SBS의 라디오의 라 옵셜의 오에서 에라오입니다. 에라오에서 SBS 보는 라디오 하이라이트 영상 그리고 풀버전 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구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펀펀투데이의 식디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에라오의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뿜뿜뿜뿜. 앞으로 200만 명까지도 막힘없이 쭉쭉 구독자가 늘었으면 좋겠고요. 에라오 늘 항상 이제 저희 DJ들 실제로 멘트한 것보다 재밌게 또 편집을 해서 올려주시는데 앞으로도 저희 펀펀투데이 식디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오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또 운영자들은 댓글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펀펀투데이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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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라오 공식 유튜브 채널이 와우 1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당당 다라당 당당당다. 아니 근데 에라오 언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100만이 된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우리 김영철의 파워 FM 함께하는 거 아시죠? 제일 궁금한 건 누구? 그렇죠. 김영철의 파워 FM 영상도 볼 수 있으니까 에라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100만을 찍었으니까 이제 다음 어디? 200, 300, 500, 1000만을 향해 고고고! 에라오! 안녕하세요. 아침창 DJ 김창환입니다.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인 에라오가요. 구독자 100만을 넘었었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107.7 파워 FM, 103.5 러브 FM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캔디입니다. 에라오. 와, 100만 돌파 축하드립니다. 시네타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축하드려요. 에라오 구독자 여러분, SBS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에라오가 드디어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SBS 라디오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즐기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7.7MHz SBS 파워 FM, 103.5MHz SBS 러브 FM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시죠? 낮 12시에는 SBS 최하정의 파워타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에러운 구독자 200만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안녕.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민의 유산균 김태균입니다. 아, 에라오 유튜브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고 하는군요. 아, 여러분 안녕. 귀엽다.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계시나요? 꼭 해주기로 약속. 야, 에라오 채널 200만 갈 때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길 바랍니다. 에라오 다시 한번 100만 구독자 달성하시고 축하해요. 안녕. 더불어 컬트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SBS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에라오가 드디어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카츄 카츄 카츄. 자, 에라오 100만 구독자 달성 저희 붐붐 파워도 큰 공을 세웠나요?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네, 에라오 가면요 붐붐 파워의 영상도 만날 수가 있고요. 라디오의 감동과 재미가 그대로 에라오에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도 내신 뿜뿜파워 라디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00만, 200만, 300만, 1000만까지 잊자 에라오. 안녕하세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서연입니다. SBS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에라오의 구독자 수가 100만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네, 에라오에서는요 SBS 라디오 보는 라디오로 진행하는 하이라이트 영상과 그리고 풀버전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특히 박소현의 러브게임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많은 아이돌들의 모습이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에라오 구독자 여러분, SBS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에라오가 구독자 100만 명이 됐습니다. 축하!
매일 저녁 6시 5분부터 8시까지 저희 허지용 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에라우 구독자 앞으로 200만 명까지 꼭 가자! 가자! 네, 에라우 구독자 여러분,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네, SBS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바로 에라우가요, 구독자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와! 웬디의 영스위트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저 웬디가 긍정적인 에너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7.7 파워 FM 그리고 103.5 러브 FM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고릴라 앱에서도 실시간 채팅과 함께 보는 라디오도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고릴라 앱도 잊지 말고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라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에라오 구독자 200만까지 가보자고! 우! 안녕하세요. 저는 SBS 러브 FM 밤 8시 5분부터 10시까지 감미연의 러브나잇을 진행하고 있는 럽디 감미연입니다. 에라오가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혹시 고릴라 앱 아직도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 고릴라 앱에서는요, 실시간 채팅도 할 수 있고요, 보는 라디오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요. 저 앞으로 소통하시려면 꼭 다운로드 받으세요. 107.7MHz 파워 FM, 103.5MHz 러브 FM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에라오도 앞으로 200만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래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딘딘의 뮤지컬 DJ 딘딘입니다. 에라오가 구독자 수 1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100만이라니. 야, 이게 100만이 쉽지 않거든요. 예,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딥뮤아의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도 이 에라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꽤 많죠? 저희 좀 히트했던 것들이 많은데, 뭐, 최준 씨가 나왔던 것도 있고, 레드몬스터가 나왔던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어느 정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매일 밤 11시부터 1시, 107.7MHz SBS 파워 FM. 딘딘의 뮤직하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100만 구독자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일조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00만까지 화이팅입니다. 딘딘의 뮤직하이 렛츠고! SBS 파워 FM!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